수성구, 제2화성구, 제1화성구, 그리고 엄지는 나 자신을 뜻합니다. 악재는 수성구와 제2화성구로부터 장애선이 나와서 나 자신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생명선은 운세의 바리게이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선이 강하면 나에게 악재가 들어와도 완충작용이 있어서 일정 수준 나쁜 운세가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장애선이 이렇게 강하게 생명선을 뚫고 나에게까지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사례자분은 이중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운세에 방어작용이 있는 바리게이트가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악재가 와도 나에게 크게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중 생명선을 가진 분들은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무난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중 생명선 덕분에 말이죠.